이 양반이 밑에 양반이 신랑이라요? 아니요. 신랑 아니죠? 틀림없이다, 그죠? 굉장히 이 도화가 만발하는 사주를 지녀 씨다. 굉장히 이 꽃이 피고, 굉장히 이 지면 또 피고, 지면 또 피고, 굉장히 도화가 가득한 얼굴을 하고, 굉장히 기생사주를 지녀 씨다. 그러면 도화살을 지녔다는 건 무당살도 있겠지요? 있겠으니, 사람을 보면은 천리를 보고 만리를 볼수 있다. 근데, 어찌된 일인지, 네 일만은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. 보는 눈 없고, 인간 덕 없고. 그래도 나름의 자기가 가꾸고 뭔가 이렇게 피어나는 도화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제법 있고, 그리고 그냥 가는 법이 없고, 한 번을 돌아봐도 돌아봐야 되는 사주를 지녔다. 지금, 네 집에. 그랬는데, 이름을 잘 바꾼 것 같다. 아무래도 개명한 태가 나고, 이름을 언제 바꿨어요? 20살에 20살에. 대학교 1학년 때. 네. 근데 이름이 제법, 도화가 더 뻗치는 이름을 진현씨다. 또 바꿀까요? 아니요. 바꾸지 마세요. 지금, 안 그래도 적인데, 만약에 바꾸게 되면, 그거라도 있어야지. 그것도 없이, 어떻게, 어? 아름다운 꽃이 혼자 있겠어요. 좀 이렇게 향기도 맡았을 사람이 있고, 나비도 안고, 이래야지 되는 거지. 그리고 집, 저 얼굴에 도화가 뻗치면서, 예? 칼에, 그러니까 얼굴에 칼을 대든지 이래야 되는 사주입니다. 절대 얼굴에 손대거나 이러시면은 도화가 터져버릴 수 있어요. 도화살이. 그렇게 되면 굉장한 충이 들겠지. 충이 들면 인간에서 먼저 충이 든다. 여기 아이라인 그리는 거 그런 거 그런 배우는 거는 괜찮아. 그거는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반영구니까. 내가 얘기하는 거는 성형수술 같은 거 거. 여기 실 넣는 거. 말이야. 여기 주름 하나 탁 그런 있어. 건 괜찮아요. 이거 뭐 이제 뭐 마취해가지고 뭐 그런 거는 미용이지. 요새는 그런 거 성형 아니잖아요. 그 미용이잖아. 그거 해놓은 이게 다리미로 쭉핀 것처럼 좋더라고요. 저도 좀 있으면 좀 해보려고요. 제가 이게 구슬할 때 이런 걸 쓰니까 창호지로 된거 이걸로 쓰거든.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은 여기 공사가 잘못된다 그래가지고 해놓은 공사가 잘못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못 하고 있거든. 나도 할 거예요. 나중에 조만간. 언젠지는 모르는데. 그런 거는 괜찮아요. 도화가 뻗치는 사주밖에는 계속 답이 없어. 동거래, 뭐, 남자,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시지예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어때요? 어떻게 지내세요? 이 그냥 양반 같이 삽니까? 아니요, 안 살아요? 그냥 그건 잘하신 것 같아요. 모든이가 봐야 되는 꽃이지. 꺾이면 이모도 죽어. 꺾인다는 거는 한 누구 하나가 한 사람이 사람이 꺾으려고 그러면은 꼭, 똑, 나무, 이거 꽃딱 떨어지면 이거 붙어요? 죽어버리지? 시들어 죽어버려. 근데 당장은 탁 꺾이면 그 생화 예쁜 그대로 있죠. 근데 점점 시들어가서 변색되고 나중 돼서는 생기도 없는 그런 진짜 쓰레기가 되겠지. 그것만 명심하면 좋겠어요. 정착하지 마세요. 몇 살까지? 계속요. 그냥 정착하지 마시고, 그냥 만인간의 꽃으로 사시고, 예? 좋으시면 만나고. 근데, 희한하게, 그 도화가 뻗치는 양반들은 금전의 환란이라든지,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야 되거든요. 그런 것 치고는 이모 그런 쪽은 아니거든? 근데, 이걸, 업이다 생각하고, 그러니까 구업이, 그러니까 구업이랬다. 그 이제 내가 이제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업을 쌓는다고 탑을 쌓는다고 이렇게 생각할 것도 이모 사주에는 맞거든요. 박복하라고 사주가. 에? 그런 심정으로 사시는데 뭐 남자친구 있으셔가지고 뭐 이거를 뭐 돌을 닦는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시간을 가지시면서 어디 사찰이든 어디든 뭐 이런 데라도 가시면서 그러면서 친구 삼아 벗삼아 이렇게 가셔야지만 마무리가 아름답지. 딱 꺾이는 순간 다 파토야. 모든 인간들이. 그러면 절대 좋을 때까지 혼인신고 같은 걸 하면 안 아, 돼요?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. 어디에 매이지 마세요, 절대. 이모를 위해서 해요. 그 양반들은 그 상대의 그런 친구분들은 그러기를 굉장히 원할 수도 있어.
근데 어느 시점에 맞물리면 나도 꼭 그렇게만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 오거든? 그게 고비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. 팔자대로 가게 생겼어. 이렇게 생각하고, 아유, 씨발, 나는 팔자대로는 안 살 거야. 어? 아유, 씨발, 내가 그때 선생님 얘기했던 것처럼, 아유, 난 씨발, 눈 딱 감고 안 하고 치우지. 나는 그냥 이렇게 살겠네.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. 대신에 그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 그러면, 그런 문서로 엮이지 않는 관계라면, 파토가 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참 인간이 아니지.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. 아니어도 올 복은 옵니다. 네. 궁금하신 거? 그럼 그 밑에 분은 어떤가요? 그냥 나쁘지 않은 사람이에요. 그냥 옆에 있어서 괜찮습니다. 근데요, 이 사람 수명이 크게 많이 안 남았어. 이모 쪽에. 2년? 더는? 그 뒤에는 안 보여. 왜? 2년 뒤에 저를 도와준다 했거든. 카페를 하나 차려서 같이 이렇게 바로 옆에 집 살고 나는 옆에 집 살고 카페 해가지고 보내신 거에서? 아니 그냥 그는 그 집대로 나는 내대로 같이 이렇게 나란히 붙어서 나는 카페하고 그냥 그건 지혜 있게 끌고 가세요. 근데 2년밖에 생명이 안 되면 2년 뒤에 하지 싶은데 2024년 좀 매듭을 지어볼 필요는 있겠고 나중에 그런 게 불안하시다 그러면 묶어드릴게요. 묶어드릴 수 있어요. 굉장히 뭐 어려운 일 아니니까 그런 거 가지고는 크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. 근데 딱 고만치는 남아시다. 연장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뭔가로 인해 가지고 이모가 이모한테 굉장히 해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많이, 일단은 예 엄청 더 나이죠. 네. 옆에 이제 있어가지고 조금 막 걸거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한다 그러면 내가 안 돼요라고 할 텐데 무관해요. 두셔도 괜찮고 다 좋습니다. 그랬으니까 이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뭐로 제가 비방을 해서 묶어드리든 뭐 이제 아니면 가시는 데 있으면은 거기에서 좀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런 것도 좀 해줄 수 있냐. 이거는 선한 마음으로 하는 거지 악한 미신이나 비방은 아닙니다. 맞죠? 그랬으니까 서로가 잘 먹고 잘 살자고 친구 시간에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얼마든지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.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. 아시겠죠? 네.